왕위에 오르다. 그러나 양녕은 결국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고 마는 결정적 실수를 하고 맙니다. 문득 성년이 된 자신이 여러 가지 문제로 태중에게 야단을 맞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진 양녕은 결국엔 스스로를 어려움에 처하게 할 편지를 거침없이 써내려갔습니다. 결국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야단치지 말라는 내용이로구나. 양양, 너는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구나. 내 형제들과 다투가며 왕위에 올라 굳이 첫째 왕자인 너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더를. 자, 경들도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오. 아니, 이럴 수가. 세자가 저렇게 놀기만을 좋아하는지라 장차 왕이 되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할까 내 심히 두렵소. 경들의 의견을 듣고 싶소. 한번 말해보시오. 중대한 일일수록 신하들에게 알려 공론화하는 것을 중시했던 태종은 자신의 결심을 신하들에게 슬쩍 내비치며 세자를 폐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결국 양녕을 세자 자리에서 폐한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세자의 행동이 나라를 이어받아 잘 해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여러 대신들의 의견을 받아 폐하노라. 1418년 6월 3일 양녕이 세자에 오른 지 14년째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뭐라고 써있는 거예요? 세자를 표한다고요? 정말요? 그럼 누가 세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지? 참, 결국엔 폐세자가 되는구려.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장차 왕이 되실 분이 글 공부는 안 하고 그 놀러 다니시다가 결국에는. 태종은 양녕을 세자 자리에 전하. 폐함과 동시에 새로운 세자를 선정하기 위해 신하들의 뜻을 물었습니다. 싸웁니다, 신하들은 하나같이 어진 이를 새로운 세자로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어진 이는 바로 태종이 폐세자를 결심할 수 있도록 해준 믿음직한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두고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하오, 여러 대신들의 말이 옳소. 경들은 들으시오. 충녕대군은 학문을 좋아하고 정치의 원칙과 예절을 아니 능히 이 나라를 맡길만 하오. 장차 이 나라를 다스릴 왕위에 오를 세자는 충녕대군으로 정하겠노라. 설이 만극하옵니다.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오. 설이 만극하옵니다. 충녕이 왕세자로 결정이 되자
다른 형제들은 모두 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머니! 양녕의 거주지는 경기도 광주로 정해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양녕을 떠나보내면서 마음은 아팠지만 냉정한 현실주의자인 태종은 이내 감정을 수습했습니다. 그래, 지난 일을 떠올리기보다는 앞으로의 일만 생각하자. 새 세자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를. 충령이 양녕처럼 간신들의 말에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자신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신하들을 다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야. 그래, 그렇다면. 그렇지, 역시 그게 최선이야. 태종은 충령을 세자로 책봉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또 한 번 중대한 발표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세자가 왕위에 오른다는 발표였습니다. 전하, 그것만은 절대로 아니되옵니다. 뜻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전하, 아니되옵니다, 전하. 이미 내 마음이 정해졌으니 경들은 그리들 아시오. 전하, 아니되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전하. 뜻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전하.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과 신하들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종은 세자가 된 지 40일밖에 되지 않은 충령에게 왕위 자리를 물려주게 되어 조선의 제4대 임금으로 등극하게 되니 그가 바로 역사 속에서 길이 빛나는 업적을 세운 세종대왕입니다. 어릴 적부터 효성이 지극했던 세종은 왕위에 오른 후에도 나라의 중요한 문제는 일일이 태종을 찾아가 의논했습니다. 아바마마, 소자의 의견은 이라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더 좋은 해결 방안이 있는지요? 세종이 어릴 아바마마. 적부터 총명하고 성실히 글공부를 많이 했다고는 하나 군사 부분을 비롯해 아직까지 한 나라의 군왕이라고 하기에는 미숙한 부분이 많았는데 아바마마, 신하들의 의견이 모두 그러하옵니다. 소자 어찌해야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바마마의 의견을 믿고 따르겠사옵니다. 태종은 그런 세종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결국 세종이 즉위한 다음 해인 1419년 5월 태종은 자신이 종이 호랑이가 아님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무엇이? 외적들이 또다시 넘어와 식량을 약탈해갔다고? 내 이 녀석들을 그냥... 아바마마, 너무 심려치 마옵소서. 제 생각엔 저들이 워낙 재빠르기 때문에 병선으로 순찰하는 것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사옵니다. 순찰하는 병선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차라리 육지를 지키는 것이 어떠할까 하옵니다. 소자의 짧은 의견 말씀드리옵니다. 그러면 아니되요, 주상. 주상, 생각을 해보시오. 저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저들은 또다시 어떻게든 침범을 하려고 할 것이오. 자, 이번 기회에 아예 저들의 본거지를 공격하여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 군사들의 피해가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아바마마? 주상, 지금도 저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침범하기에 바빠 본국을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이오. 오히려 침범하러 온 외적들과 부딪히는 것보다 더 간단하게 저들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오. 내 말 뜻을 이해하시오, 주상. 자. 내 말을 한번 믿어보시오, 주상. 이 종무를 3군 도제철사에 임명하고 우박, 이승무, 황상을 중군 절제사로 임명하노니 나라 안의 병선 200여 척과 군사들을 거느리고 외적이 있는 길목을 지키도록 하라. 나라 안의 외적들을 모두 소탕한 다음에 저들의 본거지를 공격하러 갈 것이니라. 세상왕인 태종의 명을 받아 이종무는 나라 안의 왜구를 모두 정벌하며 227척의 병선과 1만 7천여 명의 군사들 그리고 병사들이 두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준비해 대마도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드디어 왔소문이다. 우리 배가 왔습니다. 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잡아들이라!
우리 조정에서는 농사가 잘 되지 않는 땅에 사는 그대들을 불쌍히 여기어 교역도 허락해 주었거늘 민가에 들어와 약탈을 일삼다니 용서할 수가 없다. 아, 정말 정말 잘못했소문이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조선에 조공도 바치겠소문이다. 부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결국 이종무는 외적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몇몇 장수들은 이 기회에 대마도를 아예 조선 땅으로 만들어 버리자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머지않아 태풍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안 이종무는 자신이 거느린 병사들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승전보를 가지고 조선 땅으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내 그대들이 잘해줄 줄 알았어. 특히 이종무 장군, 정말 수고가 많았어. 믿음직스럽소이다. 항공할 따름이옵니다. 모든 것이 태상왕 전하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태상왕 전하의 말씀에 따랐을 뿐입니다. 수고가 많았어. 주상, 나라 일을 다스리다 보면 이렇게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아바마마. 훗날 역사학자들에 의해 정치 10단이라고 불려지는 태종은 그렇게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후에도 궁궐 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뚜렷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세종이 즉위한 지 2년째 되던 해, 세종에게는 아주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원경왕후 민씨가 세종의 오랜 간병에도 불구하고 56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이죠. 평소에도 효성이 지극했던 세종은 원경왕후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옛 제도에 따라 임금인 세종은 12일간만 상복을 입으면 되었지만 옛 제도를 따르라는 태종의 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워 원경왕후의 능을 만들 때까지 상복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태종의 말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었던 세종이 유일하게 태종의 말을 거역한 일이었습니다.